본격 캠프에 돌입한 더 콰이어. 대망의 첫 캠프에 거는 기대감에 설레는 아이들. 야 얘들아 우리 뭘 할까? 야 얘들아 우리 뭐하지? 화장 파티 짱구 자문 입고 갈래? 마시멜로 구워 먹으면서 캠프파이어 하고 떠돌고 재밌게 안무 구상하고 랩이나 재미삼아 하고. 한편 하모나이즈는 긴급 회의를 가지며 캠프의 계획을 수정하는데, 우리가 이후 작업들도 우리도 힘들어질 거고. 과연 더 콰이어 캠프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자 여러분, 예! 네. 예! 우리 떠나왔어요 이렇게. 우리 오늘 좀 나의 내 무대의 내 곡이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랑 친해지고 내 거라는 생각으로 그걸 기대하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가사를 나눠드릴게요. 가사. 와. 나는 희망해 사는 것을. 아래에서 가 같이. 자, 천천히 선생님을 따라해 볼게요. Head to head. Head to head. High high hopes. High high hopes. For a living.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Shooting for the stars. When I couldn't make a killing. When I couldn't make a killing. 결국은 이거 뭘 말하는 것 같아? 꿈이야. 희망이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 맞아. 희망을 찾을 거고 내 꿈을 실현해 낼 거고. 이런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굉장히 모순된 거지, 그치? 자, 우리 즐겁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한 번 더. Head to head, high high hopes for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when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준비해온 노래부터 들어볼게요. 내가 함께 들어줄게. 오늘은 마음껏 노래해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또 신나는 노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다음은 준비해온 춤 한번 볼까요? 춤 전에 우쿨렐레 연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춤 하세요. 지금 레몬 한 10개 먹었어. 아,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귀에 걸려서 떨어지는. 와. 그 친구는 동요와 율동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요도 안 친하고요. 팝도 안 친해요. 그냥 그 친구가 부족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처음 접하는 문화예요. 영어를 잘 못해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가사도 모르고. 그래서 좀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never die, but I always had a vision. 느낌 알겠어요? 네. 느낌적인 느낌적인 그 느낌. 다시 꺼내보자. 자, 멜로디로만 불러주실게요. 자, 준비하고 가사 보고. 1, 2, 3. Head to head, high, high, hopes are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I could make a killing. High, high, hopes are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we could make a killing. 영어 어떡해요? 진짜, 진짜. 금방 하겠는데?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Million, 지금 귀로 많이 익혀놔. 내가 지금 입으로요, 먼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좌절할 필요 없어요. 좌절하지 마. 아니, 이게 못 읽는 것도 아닌데. 못 읽잖아. 아니, 못 읽, 읽긴 해. 아, 이게 근데 쪽팔린 게, 아니, 읽을 수 있는데,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는 건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봐. 기동사 막 이런 것만 보고 발음 안 진짜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걸 읽기 어렵지 않을까? 아니거든? 언니가 썼은 거 아니거든? 이쪽이 화음을 해보시고 이쪽이 멜로디를 해볼게요. 해를 해 하면 여기에 붙어서 하이로 바로 붙는 거야. 자, 해볼게요. 역시 오디션 괜히 본 친구들이 아니야. 와, 이렇게 한 번에 통과야. 난 댄스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댄스가 재밌거든. 뭐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물어보는 거죠? 네? 아, 그럴 리가 없어요. 못하니까. 여자 다 같이 이거 해보자. 와. 다시 한번 남자들만 시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우리 다 했어. 끝났어. 자, 남자들 갈게요. 우리 하모나이즈들도 연습이라는 말보다 훈련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쇼파이어로서 해내야 하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이 정말 운동선수들이 근육량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정말 아주 밀도 있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리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픽업해서 갈 거야. 너희를 선택해서 갈 건데 집어넣어서 다 같이 여러분들이 잘하면 정말 그 자리가 자기께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이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하! A 파트에서 Mama said we will the privacy 이거를 병욱 쌤이 부르셨죠? 네. 병욱 쌤은 누굴 데리고 가실 거예요? 저는 유리를 데려가겠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했거든요. 네. 저도 한 명을 골라보겠어요. 나는 날 보지 않는 수연이를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나는 이렇게 나는
댄스 할 거야. 댄스를 완전 최선을 다할 거야. 노래는 도저히 안 되겠어. 오! 잘했어. 걱정하겠다, 되게. 티는 못 내는데. 여섯 글자까지 올라가면 집안을 할 수 있는데 심사위원님이 김치국 하고 네, 그리고 계란말이 호 하시고 엄청 큰 성과를 보여드려서 해피바이러스처럼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I'll pick you. Yeah. And 내가 아까 봤을 때 조금 저는 되게 바이브가 약간 아메리칸틱한 우리 예린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I can do anything. I can be living thing. Zip or zip, there's no no. You can everything. 너 하고 싶은 거 있다면 그럼 강하면 difference. 본보기가 필요한 다음은 나처럼 이게 whoa. This is it, boys. This is what I'll be waiting for. 성량과 성향에 따라 보컬 포지션이 결정된 턱화이어 멤버들. 이제는 몸을 써야 할 시간이다. 네, 자 여러분 모였습니다. 가장하게 먼저 물어봅시다. 안무를 왜 하는 걸까? 나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특이하려고. 특이하려고. 노래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안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오케이. 여러분 말한 거 다 맞아요. 다 맞고 근데 기본적인 춤을 추는 이유나 이런 퍼포먼스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우리 팔다리 하지 않고 자, 지민우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아 예. 아 예. 좀 밝게 해볼까요? 헤이! 이게 굉장히 그냥 하나 단적인 예로 보여줬었는데 우리가 무슨 노래 부르죠? 하이홉 부르죠? 그렇죠. 가사 내용들 의미들 알죠? 오케이, 자 그것들을 더욱더 사람들이 집중을 잘하게 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편하게 서서 먼저 몸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해진 주예요, 오케이? 엉덩이 하늘로! 이렇게 펴주세요. 어떻게 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우와, 멋있다. 와, 뭔가 멋있다. 가장 어려운 건 난이도. 정말 재료는 조금 주는데 정말 맛있게 해야 되는데 잘 나오게
해야 되는. 과연 하모나이즈가 보여주고 싶은 무대는? 함께 만나보시죠. To the truth. Hello, hey, my man. Hello, hey, girl.